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후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 작업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여 가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주변 국가들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에돔 같은 경우는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여 돌아가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었고, 또 어떤 경우는 정중히 그 땅을 통과하도록 부탁을 했지만 이제 싸움을 걸어와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까이 온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러한 이제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민족이 어떤 국가가 자기네 땅 본토를 지나간다는데 허락을 하는 나라가 있을까? 아무리 작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자기의 땅을 통과하도록 길을 열어줄 나라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무후무한 사건을 일으키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 거대한 군사 60만 명이나 되는 조직을 이끌고 이제 오는 그러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들 순수하게 길을 가도록 열어줄 민족, 국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연히 모압은 이제 비상이 걸렸겠죠. 다른 왕처럼 또 다른 국가처럼 싸울 능력도 전쟁을 할 처지도 못 되었던 그 모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머리를 쓰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만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써야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러한 이제 고민 아닌 고민 속에서 발락이 내린 결론은 이제 저주의 방법을 쓰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애를 썼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에서 이기려고 이제 그렇게 머리를 썼던 것입니다. 칼과 창과 무기류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내린 결론은 칼과 창과 무기가 아닌 이제 저주의 방법을 쓰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예언자 발람을 불렀던 것이죠. 저주를 이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발람을 불렀던 것입니다. 발락의 이런 의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22장 2절에 있습니다. 십보리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으므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번민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발락이 이스라엘 때문에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번민과 고민 속에서 모압 왕이 생각해낸 것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고, 이 저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압 왕 발락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애굽의 사건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쯤은 아마 풍문으로도 또는 소식으로도 알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모압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두 번째 모압의 어리석음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45장 9절에도 보면은 질그릇 조각 같은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여기에 보면은 토기장도 이제 다툰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고 있는 이 모압 왕 발랍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무지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발락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발락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그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관 사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른바 다신교 신앙을 소유하고 있던 발락이 발람의 복수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으려고 했던 그러한 것이죠. 물론 이 방법은 우리 성경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제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던 그 왕들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어떤 복술가라도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자라도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발락은 이제 발람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초청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신 말씀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이 축복의 말씀을 이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번영의 그러한 축복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주변 지역까지도 이렇게 그 땅을 덤으로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 주변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허락만 했다라고 하면은 그 땅은 오히려 안전하게 그들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비껴주지 아니했던 것이죠. 자연히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땅은 자연히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도 덤으로 축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척박한 땅이 아닙니까? 먹을 것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습니까? 늘
광야 청막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해마다 이제 새로 얻는 곡식들, 신선한 곡식들을 먹지 못한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을 얻게 됨을 통해서 가나안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얻게 됨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민족들이 남기고 간 그 곡식과 또 열매와 또 그들이 남기고 간 그 옷과 여러 가지 이 생활 필수품들이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주신 땅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의식주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우리도 남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방도 하고 때로는 저주하는 그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간섭하시죠. 악한 말이 아닌 선한 말이 나오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산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저주와 욕설과 비방과 음모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참고 또 때로는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때로는 선한 말도 나오고 아름다운 말도 나오고 또 사랑의 말도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마음 먹은 대로 우리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속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또 정결한 말을 하도록 그렇게 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축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떤 목적을 놓고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그 목적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을 통하여 복을 받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7인 소그룹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리더와 소그룹은 모두가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이 기쁨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 병원, 요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백성들이 마음 놓고 편안히 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싱크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기후변화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전쟁과 탐욕이 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